자, 오늘은 2장. 2장. 화법계약. 30년간 군사 비밀로 여겨진 학문. 화법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그 지하철역의 그 구조를 보여주는 아주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지도죠. 안내판이에요. 이게 이제 도쿄의 지하철 15호선 히가시 나가노역이 이제 건설 당시에 찍은 공사 현장의 그 안내판이에요. 이런 식으로. 이걸 보면은 아, 이렇게 생긴 역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한눈에 들어오죠. 이게 이제 이전에 보던 그 평면상에 그냥 뭐 1층은 뭐 2층은 뭐 하고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인포머티브하죠. 자, 그럼 이런 그 인포머티브한 그런 그 이 저기 안내도 또는 지도 이게 그림들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나오게 시작했나 봅시다. 자, 전쟁과 수학사의 관계에서 몇 번 얘기했었죠. 고대 그리스는 이집트로부터 개발된 측량 기술을 기초하여 기하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로마는 이 기하학을 그동안 많이 연구했잖아. 그래서 탁 이제 책을 가져와서 봤지. 이렇게 봤는데 뭐 별로 이미 다 돼 있어서 이미 복잡한 것까지 다 돼 있으니까 뭐 더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연구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실용적인 그 측량술 설계술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게 돼요. 자, 그래서 그 이제 로마에서 시작된 이런 그 기술들이 나중에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가고 근대 프랑스가 돼서 이제 그 오래전에 그 뿌리로부터 이제 새로운 그런 기하학들을 만들어내는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. 자, 프랑스 수학자 전쟁에 참가한 자 수학의 진보와 완성은 국가 번영을 좌우한다라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얘기했어요. 서로마 제국을 이은 프랑크 왕국은 이 샤를 대제의 아들 루이 왕이 죽은 후에 세 아들에 의해서 서프랑크가 이제 지금의 프랑스 쪽이고 중부 프랑크 그리고 동프랑크 이 독일 왕국으로 세 개로 분리됩니다. 이 후에 프랑스가 된 서프랑크 왕국은 그 20세기까지 인접국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릅니다. 그 이유는 그 이 서프랑크 왕국의 위치가 이 서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그리고 평탄하고 토지가 비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전쟁 끊임없는 전쟁을 겪으면서 서바이벌해 오는데 이 프랑스에서 16세기 절대 왕정을 확립한 이후에 그 나라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수학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. 이 많이 배출된 수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그 프랑스가 치르는 전쟁에 관여하게 됩니다. 이 특히 나폴레옹 시대에는 수학자들이 장관이나 고위직으로 여러 명 등용됩니다. 나폴레옹이 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본인이 사관학교 출신의 포병, 이과 출신의 포병 장교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 또 그 포병자 그 저기 이 사관학교에서는 몽주와 같은 훌륭한 수학자가 교수 또는 교장으로 활약합니다. 근데 특히 이 몽주가 교장으로 활약하던 이 파리의 군사학교 에콜 밀리타리는 국방부 산하의 에콜 폴리테크의 졸업생 중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파리 육군 사관학교야 에콜 폴리테크의 졸업생 중에서 많은 수학자가 탄생합니다.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실제로 한번 이 육군 사관학교도 한번 가봤어요. 그리고 이 저기 에콜 폴리테크도 가봤어요. 내가. 이게 그러니까 파리에서 그 지하철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있는 거리에 있는데 이 에콜 폴리테크가 이거 외에도 아 그리고 참 그 저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 에콜 밀리타리도 내가 보여줄게요. 자, 어쨌든 여기가 이쪽이 수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수학의 발전과 자, 어쨌든 이 기하학 유클리드에서 시작한 이 기하학이 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종이 위에 그림 그리는 기하학 외에 다른 기하학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지만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기하학을 생각하게 됩니다.
새로운 기약. 자, 봅시다. 어쨌든 그 먼저 전쟁과 혁명에 관련된 프랑스의 수학자들 예로 들면 16세기 비에트는 암호 해득을 스페인 전쟁 중에 암호 해득으로 기여하고 물론 18, 17세기 데카르트는 좌표기약으로 30년 전쟁의 기간 동안에 좌표기약을 내놓고 그 다음에 뭐 라그랑즈는 탄도 연구를 또 몽주는 화법 기하학을 또 르장드르는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타원 적불에 대한 이론들을 또 푸리에는 푸리의 급수를 또 퐁슬레는 러시아 원정 기간 동안의 사형 기하학을 또 갈로아는 7월 혁명 기간 동안의 굴론을 만들어냅니다. 여기에서 이 별표 붙은 사람들이 파리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또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. 자, 이 육군사관학교가 어디 위치인지 한번 내 보여줄게요. 여러분들 파리에 갔다 온 사람들 있어요? 손 들어봐요. 손 들어봐요. 없어? 한 명도 없어? 어쨌든 나도 뭐 대학생 때는 못 가봤어요. 제가 못 가봤는데 학회 때문에 갔는데 이게 그 저기 이게 뭐지요? 이게 에펠탑이죠. 이 에펠탑 앞에 에펠탑 앞에 광장이 있어요. 에펠탑 앞에 광장이. 그 에펠탑 앞에 가본 사람들은 쉽게 알 텐데 앞에 그 넓은 광장이 있어요. 그 광장이 옛날 파리 육군사관학교의 그 연병장이었어요. 자, 봅시다. 이게 이제 파리 육군사관학교 건물이고 에펠탑이 있잖아요. 이게 바로 옛날에 육군사관학교가 쓰던 이 쌍드마르 공원인데 지금은 이게 그 사관학교가 쓰던 연병장이었던 그 위치랍니다. 이게 이제 만국박람회장으로 쓰이면서 이제. 여기 또 멋있는 궁전이 있어요. 위에 보면 이게 좀 높은 쪽에 세느강이고 하나 요령 가르쳐주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파리에 몇 번 갔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었는데 최근에 가니까 이 서울의 서초구에 그 무료 자전거들 그 서초구 자전거 있는 거 봤어요? 사당역에도 자전거 있고 그런 거 본 적 있죠? 신분증 맡겨놓고 빌려서 타거나 뭐 요즘은 뭐 돈 그 티머니 카드 빌려 사는 게 그런 게 그 모델이 이 파리에서 이 모델이에요. 파리에 가면 그 똑같은 모양의 자전거들이 쫙 여기저기 있어요. 그럼 신용카드로 이렇게 등록하고 자전거 타고 돌려놓으면 그러면 카드에서 얼마 빠져요. 그거 아마 여기 그 걸어다니긴 좀 넓고 또 그렇다고 자동차는 갖고 다닐 정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또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다니면 거의 시내 웬만한 데 다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가보고 싶은 데도 다 가볼 수 있고. 어쨌든 좋아요. 2절로 갑시다. 자, 그 다음에 이슈가 뭐냐면 전쟁. 전쟁이 나니까 그 저기 이제는 화살이 문제가 아니니까 대포와 싸우는 전쟁이니까 대포를 이기려면 일단 대포에서 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대포를 막을 수 있는 요새를 어떻게 건설하느냐가 이제 대포로 하는 전쟁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됐죠. 자, 공격은 최대의 방어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는 양순한 민족이라도 그리고 뭐 저기 이게 우리 한반도 같이 이게 사계절이 있고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너무 춥지도 않고 그리고 그 저기 생선도 잡아 먹을 수 있고 또 사냥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농사에서 살 수도 있고 이런 비옥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 주위의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런 민족이 무저항 무방비로 있는다 그러면 당연히 멸망을 당하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런 나라들이 그 역사에서 없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우리는 무저항이다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저기 그 공격에 대응할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청동체 대포가 전쟁에서 최강의 병기로 이제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은 이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죠. 이것 때문에 져서 그야말로 그 주도권을 그 지중해 주도권을 다 뺏겨 버렸으니까. 그러니까 각국은 그다음부터 경쟁적으로 대포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, 대포의 거대한 큰 더 성능이 좋은 큰 또 포탄을 개량하고 탄도를 연구하고 적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하는 이런 측량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. 실제로 60년대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서도 이 정규 과목에 측량학이 있었어요. 수학과에서. 그리고 측량 기기들이 저기 우리의 그 당시 교구였어. 지금은 컴퓨터였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고 그 망원 렌즈하고 이 저기 측량기하고 그것들이 수학과의 그 실습 기자재였어요. 그 ADD 차관 이런 걸로 들여오는 게 다 그런 거였어요. 자 어쨌든
자, 그러니까, 근데, 좋아. 이건 공격 무기들을 개발하는데, 그 공격하는 이론들을 개발하는 데한 역적이, 내 노력하지만, 동시에 대포 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도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됐죠. 따라서 요새 구축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, 제1차 세계대전 대포 공격을 잘 막아낸 독일의 지그프리트 방어선, 그리고 이를 참고해서 만든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에 만든 마지노선 같은 게 방어 목적의 성벽으로는 아주 유명한 겁니다. 강한 대포를 잘 막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 선입니다. 그런데 재밌는 거는 독일군은 이 마지노선, 이 성벽을 대응했을 때 이걸 우회해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공격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노선은 장벽은 큰 전쟁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. 엄청나게 강한 그 튼튼한 성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을 진 거예요. 자, 그 얘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. 모순. 모순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알고 있죠. 기원전 5세기 전후에 그 법가의 한비자가 이제 모순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는데, 자, 어떤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는 그 최고 성능에 현존하는 그 무기라고 사가라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못 그런 방패고 최고로 그 안전한 방패니까 이것도 사가라고 하니까 앞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파는 그 창으로 당신이 파는 그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겠죠. 이제 이런 그 얘기로부터 이 용어 모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이게 이제 서로가 그 공격용 그 도구와 수비용 도구들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. 자, 대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를 보도록 하죠. 제 1기는 13세기, 18세기 초에 중국에서 흑색의 화약이 발명되고 그것이 이제 아라비아를 경유해서 서유럽에 소개되는 겁니다. 그리고 13세기에는 화살에다가 화약을 묻혀서 좀더 멀리 나가게 만드는 화살이 개발되고 동양에서. 그리고 이 몽골이 일본을 습격할 때이그 화약으로 쏘는 화살을 사용해서 일본을 침략합니다. 15세기에 청동제 포신의 탄화는 둥그런 돌, 석구였어요. 이 무기를 썼는데 그 16세기에는 대포에 바퀴를 붙여서 끌고 다니고 또 포신도 아래 위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서 원하는 장소에 맞출 수 있도록 그 성능을 개선합니다. 17세기에는 조그만 박격포가 나오고 그때부터 탄화는 쇠나 구리로 바뀝니다. 그리고 18세기, 19세기에 이제 발리스틱스, 탄도학이 이제 그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19세기에는 이제 포신에 이 나선형 홈, 라이플을 넣어서 회전해서 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갈수 있게 그 정확도를 높이고 그리고 탄환도 이게 바람을 뚫고 갈수 있게끔 이게 앞이 뭉툭하거나 이 쇳덩어리, 그러니까 돌덩어리 같은 둥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 뾰족한 모양으로 바뀌고 그리고 20세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부품이 다 강한 철로 바뀌고 그리고 대포를 싣고 다니는 기구, 그게 말하자면 탱크입니다. 탱크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1950년 한국이 남한이 북한의 침략에서 진 이유는 대포 때문에 그랬던 거죠. 우리는 대포가 준비가 안돼 있었고 대포를 갖고 그냥 탱크를 갖고 그냥 내려오는 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서 단 며칠 만에 부산까지 밀려간 거죠. 이 탱크가 이제 20세기 전반에 그만큼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 지금은 이제 더 나아가서 뭐 대륙간 유도탄에 뭐 그러니까 미사일 시대가 된 거죠. 미사일의 성능도 날로 진화하죠. 그 미사일이 그야말로 핀포인트 하듯이 정확히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계속 조절을 할. 그러니까 조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고,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계를 돌리는 거죠. 그게 컴퓨터죠. 컴퓨터,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지금 쓰게 되는 거죠. 오케이, 그래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그 1장 2절 그 전쟁과 수학사의 관계를 얘기하고, 자, 이 다음에 이어서 3절에서 수용도라는 기하학을 얘기합시다. 자, 지금까지 질문 있습니까?